알파 세븐R3는 터치스크린에서 다음과 같은 기능들을 지원합니다. 네, 보시는 것처럼 드래그 기능을 지원하고요. 절대값으로 초점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아쉬운 점은 초점을 이동시킬 수 있지만 셔터를 작동시키진 않습니다. 알파 세븐R3는 뷰파인더를 보고 있을 때 액정을 터치패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. 터치패드의 세팅값은 절대 위치와 상대 위치가 있는데요. 일단 절대 위치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. 절대값은 말 그대로 터치스크린과 동일합니다. 터치한 위치가 실제 좌표값과 연동이 되는데요. 절대값의 장점은 실제 터치한 위치로 초점 포인터가 이동하므로 초점 포인터를 빠르게 먼 거리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. 단점은 드래그 기능을 이용할 때 터치한 위치에서부터 시작하므로 상황에 따라서는 불편하겠죠? 상대값은 마우스를 조작하는 느낌으로 초점 포인트를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. 보시다시피 살짝 움직였는데도 이동하는 거리가 상당히 길죠? 상대값의 장점은 드래그 기능이 편리합니다. 보시다시피 터치하는 위치가 초점 포인트랑 연동하지 않죠. 조이스틱이나 마우스 같은 느낌으로 초점 포인트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. 단점은 터치하는 위치로 초점 포인터가 이동하지 않습니다. 간단히 요약해서 절대값은 터치스크린과 동일하고요. 상대값은 조이스틱이나 마우스에 가깝습니다. 터치패드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. 몇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. 초점 부분 확대 AF를 사용했을 때 초점 부위를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수동 초점 모드에서는 더블탭을 해서 초점을 확대하고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. 메뉴에서 락권 AF를 켜주시면 화면에서 터치한 피사체를 계속 추적해줍니다. 앞에 어떤 피사체가 끼어들던 말던 터치한 피사체를 추적해주는 기능이죠. 물론 이 기능은 사진뿐만 아니라 영상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락권 AF 외에도 영상에서 사용 가능한 터치 활용 방법은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. 일단 플렉시블 스팟을 이용해서 위와 같이 초점을 작동시키는 게 가능하고요. 와이드 영역에서는 스팟 초점을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. 스팟 초점을 작동시키면 초점을 잡고 나서 초점이 고정되므로 촬영 특성에 따라 락권 AF, 플렉시블 스팟, 와이드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되겠죠? 재생 모드에서는 사진을 넘기거나 핀치 초점을 지원하지는 않습니다. 그 대신 더블탭을 통한 사진 확대와 확대 위치 이동은 가능합니다. 아마 예상하셨겠지만 메뉴는 터치 조작이 불가능합니다. 메뉴의 모습 자체가 터치하는 거리가 있어 보이죠?